70년대만 해도 어쨌든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다 보니까 없는 것을 까맣다고 얘기하는 건 차마 상상도 못하네. 야, 이거 하면 돈 된다.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수업 본 사람들도 있고. 저 띄워주세요. 저는 20대 청년. 30대라서. 40대입니다. 예. 갓 50. 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최감독입니다. 억울하다 나는. 네, 저랑 비슷하신데 뭐 네. 앞자리가 다르네요. 네. IBH님이 60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얘기들은 예, 가상화폐가 뭐 옳은가 그른가 찬반 논쟁을 한다기보다도 실생활에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몇 년 전에 빠져나왔거든요. 네. 지금 20대들이 다시 또 불이 붙어가지고 힘들게 벌은 알바비까지 투자를 해가면서 그때 하셨으면 지금 그때 좀... 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가상화폐라는 게 비트코인 그다음에 알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기도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지? 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 통화 시스템을 봤을 때 원화 아니면 뭐 달러화 뭐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뭐 저 일본 엔화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돈 자체로 그만한 가치를 갖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가치를 보증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회적 약속을 하고 쓰고 있는 게 지금의 법정 통화가 왜 이 경제 쪽은 누군가가 탁 틀어지고 우린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정부에게 다 맡겨놓고 정부가 좌지우지하게 하느냐. 특정 집단에 귀속되어 있었던 네, 거죠. 네.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 경제교류력에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가? 네. 그렇죠. 일종의 권위가 해체되는 시대인데 그렇죠. 왜 화폐만큼은 권위를 지들이 쥐고 있어? 그렇죠. 필요 없는 중간 거래자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네. 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하나의 가상화폐 시스템이고 여기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여기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이 돈을 쓰기로 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합의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블록체인을 네. 기반으로 네. 만들어진 것이 가상화폐죠. 그렇죠. 네. 나중에 이게 진짜 주력 화폐가 되면은 이게 정말 가치가 있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널뛰기도 하고 제가 참고로 처음에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가 비트코인 말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코인이 이더리움이란 이더리움이란 네. 그때가 한 이더리움 7만 원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좀 뭐 뭣도 모르고 한번 시작을 해봤었는데 지금 시대는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며칠 만에 한 21만 원까지 뛰더라고요. 자기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무조건 비트코인 사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지금은 이 원래 이걸 만들고 여기에 이념에 같이 했던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야 이거 하면 돈 된다 이런 생각으로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코인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얘기보다도 네. 그냥 도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각 나라별로 이거를 통화 가치로 인정해주는 데도 있고 자산 가치로 인정해주는 것도 많아요. 심지어는 국가 자체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화폐의 권위를 모두가 공유하는 거라면 저는 아주 좋은 시도였는데 문제는 그 좋은 시도와 좋은 철학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마치 이것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뭔가 이제 희망을 유일하게 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코인이나 가상화폐로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혹시 서울 평균 집값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0억? 15억? 네. 10억 9,900만 원이에요. 네, 2021년 4월 기준으로 근데 20대 평균 소득은 네. 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200만 원이 좀 넘을까? 저는 150 220? 221만 원이에요. 20대가 평생 아무런 뭐 소비도 안 하고 40년을 저축해야 서울에 있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걸 한 채를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성 언론에서 아니 왜 20대들이 열심히 근로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왜 도대체 이런 불로소득에만 몰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20대들은 뭐 일은 고사하고 알바 자리도 지금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알바 자리는 내가 못 구해도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대 분들은 탈출구? 자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위험하지 않나? 뭐 하룻밤에 쪽박 찰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주식시장도 똑같거든요. 뭐 갑자기 10억 빚을 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면 선물 투자 같은 것도 국가 정책적으로 막아야 되나? 주식의 경우에는 사이드카가 발동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너무 크게 변동이 오면 최소한의 견제장치, 중앙집권적인 안정장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견제장치가 없다는 게 강점이라고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큰 취약점? 약점일 수 있거든요. 근데 20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절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막 몰려들면 이거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24시간 돌아간다면서요? 그렇죠. 끝이 없어요. 그 수단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여러 위험성이 큰 자산으로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처럼 집값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는 접근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규제장치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거래 패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파생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금방 말씀드린 선물투자 같은 경우는 예. 저게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을 해서 만약에 내가 뭐 1,000만원어치를 사기로 했는데 올라버리면 내가 이득을 보겠지만 떨어져버리면 내가 그만큼 빚을 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규제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든 간에 어쨌든 내가 벌어들이는 인컴이 있으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그렇죠.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 장치가 있다면 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조금 적을지라도 위험성을 서로 n분의 1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지금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가 올랐다가 또 에이 그냥 말하지 이러면 30%가 떨어지고 저는 이거는 화폐로서 가치가 이거는 그냥 대놓고 그냥 투기를 조장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20대들이 분별력 없이 여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200%다 이런 걱정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언론에서 20대들한테 이제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걸 하느냐.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식은 공부해야 되는데 코인은 안 해도 된다. 주식은 가상화폐와 달리 어느 정도 경제 실물 경제를 따라가는 게 있는데 가상화폐는 완전히 합리적인 도박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건 전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진짜 도박인데? 네. 접근이 되게 쉽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게임머니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거기 또 관리자가 있잖아요. 거기는 운영자라는 그렇죠. 관리자가 있어서 너무 심할 때는 이렇게 아이템 수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20대의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월급을 모아서 죽어라고 돈을 모아도 벌어도 벌어서 모아도 40년이 지나도 집을 한 채 살 수 없는 살까 말까 아무것도 안 먹어야 산다는 거는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맞다 그러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기에는 또 리스크가 너무 커. 이게 잘못했다가 있는 것마저 더 완전 패가망신하죠. 그러니까요. 그 양형순 님이 비트코인은 근본 실체가 없어서 하루아침에 제로가 되어도 누구가 책임지거나 원망할 수 없는 자체도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도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국가나 시스템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짐바브웨라든지 네.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해버려서 네. 빵 하나 사는데 수레로 돈을 싣고 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경제 정책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가? 네. 정부가 그럼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그건 또 그렇네. 그렇죠. 네. 책임을 져주면 훌륭한 정부겠지만 그때는 또 다 뒤로 나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형식이라도 있는데 그게 잘 발동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또 우리나라도 그러네. 아니 최근에도 옵티머스 이런 거 했다가 그렇죠. 국가가 책임 안 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건 그러네. 네. 은행이 파산을 해가지고 돈 못 내주겠다 하고 뻗어버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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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 정도가 다란 말이죠. 그런 문제도 생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책임 소재와 보장을 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그렇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건가? 이명박 때 인위적으로 환율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환율을 강제적으로 떨어뜨려서 수출하는 대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정책을 짜고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는 중소기업들은 완전 바가지를 쓰게 만들어.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며 그렇게 작동하는 정부 시스템을 믿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또 생겨요. 네. 개인들은 못 믿겠으니 그나마 정부가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리스크도 절대 무시를 못한다. 주식도 비트코인도 하는 건 반대 안 하는데 다만 돈을 잃을 때 남 탓은 하지 맙시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개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이 리턴을 위해서 하이 리스크를 건 거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개인이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방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그 개인이 무너지면 그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족도 무너지고 네. 가족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결국 국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단계나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도 어쨌든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이 굳이 개인의 선택에 간섭하는 이유가 이거를 놔뒀을 때 다른 개인들이 나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일확천금을 벌어야겠다는 그것 때문에 시장 질서 자체가 교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도 사실 지금 세금 매기고 이런 것도 국가가 국가 공권력이 어쨌든 이걸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다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뭐 다 규제로 할 수 있다. 규제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개입해야 될 것이고 또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누리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이 투자하는 건 자유인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남는 돈으로 자유롭게 자기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올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계가 위험해질 정도로 그리고 생활이 위험해질 정도로 하는 거는 국가나 이제 사회 차원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하는 것 자체를 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20대들이 저희끼리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꼭 코인은 아니더라도 주식마저도 안 하면 넌 진짜 바보다. 넌 진짜 바보다. 아니 지금 저렇게 뛰는데 남들 20% 30%씩 이익을 얻어가는데 너는 그냥 은행 예금 요새 예금 이자가 0.5%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는 거라는 거죠. 본인이 이제 30대 초반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아 차라리 예금할 바에 그 은행 주식을 사라고. 아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죠. 안 하면 바보예요. 근데 네, 어차피 두 분은 하십니까 주식을? 저는 하다가 내려놨어요. 저는 뭐 그쪽은 아니 젬병이라서 안 해봤습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궁금한 게 50대로서. 네네. 이런 20대들의 어떤 현상을 이게 과거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좀 새로 보시는 특이한 현상인가요? 그때 20대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무슨 뭐 진짜 한 달에 20만 원인가로 가지고 당면한 과제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몇 푼 안 되는 걸로 살아야 되는데 어떠셨나요? IMF 세대죠. 우리 선배들은 졸업하면은 당연히 취직해서 네네. 뭐 거의 평생 직장 다니면서 뭐 30대 초반에는 결혼도 하고 뭐 한 40대 되면 집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가 쭉 상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의 리셋이 되면서 그 헤게모니 자체가 확 바뀌어버렸죠.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지고 당연히 기업들도 줄도 서내고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렇죠. 네. 또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됐죠. 네, 그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때도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집을 살려면 한 20년을 평생 안 먹고 모아야 그 집을 살 수 있다. 비슷했어요. 어찌 보면은. 뿐만이 아니고 어느 세대나 자기 세대는 살기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대들은 없다고 봐요. 근데 그게 차이점 조금 찾아보자면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옷도 다 똑같고 교복으로 대학교를 들어가면 확 바뀝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한테 지원을 받아서 차 타고 학교에 전기권, 주차권을 끊어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고 본인은 지금 알바 두 탕, 세 탕 뛰어가면서 부모님이 이제 뭐 학자금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거를 바탕으로 또 부모님 눈치 보이니까 본인이 계속 생활비를 벌려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네, 네. 적어도 과외를 한다든지 딱 20살이 되면 그것부터 확 느끼니까 친구들이 저희 부모님, 저희 조부모님 세대는 다 같이 가난하고 다 같이 많이 없었으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거죠. 딱 20살부터 사실 고시원이 저도 살아봐서 얘기하는 건데 조금 센 단어지만 사실 거의 닭장이죠. 주거권을 보장을 해줘야죠.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도박장에 가서 돈 잃은 사람은 없어. 다 땄다고만 해. 자기가 잃었을 때도 생각 안 하고 딴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은 다 잃어도 나는 딸 거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또 반대로 그런 것도 생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라고 하셨는데 네. 그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하려면 어쨌거나 어떤 통제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조금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통제한다고 해도 제가 주식으로 제 전 재산을 날리는 거를 막거나 아니면 그걸 보상해 줄 방법은 전혀 없어요. 워낙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장 자체가 뭐 마감도 없고 네. 뭐 오픈도 없고 계속 돌아가는 시장인데다가 저도 이제 한 뭐 1년 가까이 붙어서 해봤지만 네. 이게 삶이 피폐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항상 쳐다봐야 되고 뭐 출퇴근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식은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으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안전장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뿐이지, 그게 뭐 사이드카 발동하고 이런 것 뿐인 거지, 실제로는 안전장치는 아니죠. 그 안전장치가 네.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어쨌든 네. 그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건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그게 터진 게 바로 직전에 미국 경기가 호황이었어요. 뭐 IT 버블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집 사려면 뭐 우리가 돈 다 빌려주겠다. 미국 은행들이 신용불량자들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투기의 목적으로 그걸 빌려서 이제 집을 산 거고. 근데 집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연쇄부도가 나버려서 은행도 넘어지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피해를 투자한 사람들만 보면 모르겠는데 투자를 하지 않은 일반 미국 서민들뿐만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우리나라 서민들까지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시중에 뭐 돈이 많이 쏠리고 오케이. 그 사람들이 뭐 투자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품이 꺼져서 망하면 이거는 그 사람들만 감당해야 되는 몫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와르르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예를 잘못 드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집값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경제 위기가 온 거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은 아니에요.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여러 군데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없는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100달러짜리 집이다. 그럼 이걸 10,000달러짜리로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무 규제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거는 만약에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누군가 실패를 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잃었다. 어떤 분이 제로섬이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누군가는 또 벌어봐요. 다 같이 뭐 망하기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국가기관이 여기 연기금이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한 뭐 몇 조를 보였는데 망했다. 그러면 이게 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기기가 되겠지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개인 수준이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집단이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까 그거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용이 되는 가치를 발행하는 주체가 딱 정부에만 기속이 되어 있었다면 네네.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서 이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예측은 되거든요. 제가 네.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했을 때 아니면 뭐 주식이라도 했을 때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네. 삶을 피폐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 성근 청년은 주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365일 계속 그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들어봤어. 그래서 네. 그러니까 화장실 가도 보고 일하면서도 보고 그리고 더 큰 게 어떤 거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로 의욕이 상실돼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오늘 10만 원 벌었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주식 뭐 우량주에 들어가서 운 좋게 20%가 뛰어서 40만 원을 벌면 나는 지금 도대체 하루 동안 뭘 한 건가. 그러니까 소위 요새 하는 말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반대로 잃었어. 그러면 야 차라리 내가 주식 안 했으면 그냥 앉아서 잃는 돈은 없었을 텐데 이 생각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그냥 주식하면 뭐 왔다 갔다 내 운명을 쥐고 있는 게 네. 내가 지금 일하는 환경이 아니라 주식인데 내가 뭐하러 여기서 열심히 일하나. 그래서 저희끼리는 어떤 얘기 하냐면 지금 우리가 뭐 한 달에 300, 400 이렇게 200, 300 버는 거는 그냥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거다. 이걸로 뭐 잘 저축해서 집을 사고 이게 아니라 예.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할 종잣돈을 마련하는 개념이 돼버린 거죠. 월급이. 그런 게 좀 걱정입니다. 내가 심리가 이해가 되네. 내가 아침에 눈 뜨면은 구독자가 어떻게 될지 항상 눌러보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난 거 아니에요? 구독자가 빠져요. 저는 문제는 이렇게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모아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으로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자꾸 올인하듯이 투자하느냐. 네. 기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투자를 해서 내 삶의 안정을 마련해야 된다. 아까 시드머니 같은 경우도 최소 투자 금액을 모으는 거죠. 분위기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그러려면 이 경제 관련돼서 안정을 먼저 보장해주고 사회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무슨 돈에 어마어마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리하면 비트코인을 하는 게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자발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이지 않은 거의 내몰리다시피 하는 투자거든요. 비트코인을 하는 20대라면 저는 정부 탓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했냐. 어? 내가 지금 이걸로 집도 못 샀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해놓고서는 책임도 안 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실제로 합리적이지 않은데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이 망해버리면 정부가 20, 30대한테 엄청난 원성을 들을 겁니다. 그러겠죠. 저희가 학생 때는
이 신자유주의로 국가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돈이 모든 거를 우선이 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이 다 말살되는 규제를 다 철폐를 해야 되고 사실 그게 IMF에서 원했던 거죠. 그렇죠. 네, IMF에서 원했던 건 니네 규제 다 풀어. 들고 가서 돈놀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라고 우리나라 환경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러한 사태가 올 거라고 저희는 그나마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가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예 그게 만연화 돼버려서 네. 그 환경,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현 정부의 책임이냐. 저는 감독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40, 50대 분, 뭐 양 목사님이랑 최 감독님이랑 또 뭐 또 다른 분이랑 얘기하다 보면 최소한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있으세요. 근데 저희 20대들은 그게 없어. 오히려 어쨌든 환경,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이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 모르거든. 그렇죠. 우리는, 정확해요. 네, 네.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저희는 정규직? 그건 무조건 비정규직부터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네. 놀랐던 게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슈가 되면 마땅히 정부나 어떤 뭐 그 권한을 가진 주체가 개입을 해서 좀 20대들이 피해 안 보도록 좀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줄 알았어요, 20대들이. 근데 2018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때 막 발언하고 이래서 국가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려는 걸 하니까 20, 30대들이 극렬하게 반발했거든요. 그때 지지율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피해를 봐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피해를 그러면 이거예요? 경쟁과 네. 시험을 통해서 이 직장을 얻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세상에서 태어나버린 거예요. 네, 저희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대학을 왔고 대학에서 학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만연을 하면서 당연히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죠. 경제적인 갈등이 네, 심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근 청년이 이야기한 정부를 원망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자살에 대한 것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40, 50대 분들에게 화가 나는 지점, 제가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20대들이 네. 화가 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오케이, 40, 50대 분들이 IMF도 다 겪고 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안 좋아하게 됐다는 거 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저희를 키우실 때 네.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키우셨어요. 그렇지. 죄송하지만 경쟁과 네. 네. 네, 한 맞아요. 번도 진짜 뭐 야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인성이 중요하지 이런 부분 사실 별로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뭐 아이를 위해서 위장 전입도 하고 네, 뭐 스펙도 네. 만들어주고 막 별걸 다 했잖아요. 근데 다 크고 나서 야 20대도 너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 저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그래요. 그렇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네. 아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도 청와대에서 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뭐 전세 어쩌고저쩌고 김상조 실장이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들 옳은 정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20대들이 좀 화가 났던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보려고 했다는 그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배신감도 들고. 그래서 위선적이다. 그렇죠. 저희처럼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잘 편승해서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세대들은 위선적인 태도를 취한다. 저는 이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거기서 그거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도 금수저로 물려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게 편성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쭉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라 경제적인 지위가 없을 때는 막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돈 좀 벌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뭐 갭 투자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왜 80년대에 반미 시위했던 운동권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자기 애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고. 그렇죠. 그게 화가 나는 그런 거예요.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살아보니 그게 아닌데 이런 어떤 반추라든지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대 공감 토론이니까 20대, 30대 뭐 모든 사람이 저같이 우리 둘 다 안 하고 있으니까요. 코인 투자를. 네. 모두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고 있는 거는 현상으로 있는 거죠. 주식을 그리고, 지금 청년들 20대가 80% 이상이 한다. 많이 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고 위험하게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위험한 시장에서 하고 있으면 똑같은 돈으로 안전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시장이 되면은 문제가 20대들이 지금 정부가 코인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안전한 시장이 되면 더 이상
하이 리턴이 없거든요.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거는 코인이라는 20대들의 절대 다수는 이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뭐 주위에 만나봤지만 단 한 명도 이거를 화폐적인 목적에서 교환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돈 벌려고 하지. 그러다 주식도 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사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렇죠. 비트코인이랑 경마랑 뭐가 다른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물며 그 로또랑 뭐가 다른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른 시스템에 접목을 해서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기술이구나라고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거는 유용하고 지금 뭐 20대들이 붙어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는 야 저게 비트코인의 대장이고 이 대장이 이더리움이네. 저것들은 그리고 의외로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 자산에는 투자를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알트코인이라고 뭐 지금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은 하루에 100% 200% 뛰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뛰어요. 그렇죠. 워낙 많이 참여해서 네, 그러니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내가 현대차나 삼성주 사면 안정적으로는 가겠지만 하루에 몇 퍼센트 뛰고 이런 거는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어떤 정도의 제가 지금 코인을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도 참여를 해봤던 그 사람으로서 이 얘네 기술이 정말 좋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같이 투자를 했던 게 맞아요.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비트코인을 샀다고 했을 때 그거를 활용해갖고 뭐 경제의 선순환을 이렇게 일으킨다거나 뭐 투자가 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실제 화폐로 활용이 되면 아 내가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샀나보다 하겠지만 죄송하지만 비트코인은 적어도 20대들의 경우에는 화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만 국한을 시켜가지고 아 내 주변 20대들 아무도 쓰지 않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왜냐면 근데 네. 그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사람들 동기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동기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99%는 화폐 교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걸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화폐의 가치로서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것들이 사회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고 이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 투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유시민 네. 이사장이 예전에 JTBC 토론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경로당을 딱 지었는데 최신 건축 기술로 경로당을 지었는데 경로당이 도박장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을에서 단속을 하려고 했더니 건축기술 탄압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술들이 그게 정말 개인들의 건강한 삶을 파괴할 정도로 투기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면 저는 이미 이거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들이 더 파멸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어쨌든 20, 30대를 놓고 토론하는 거다 보니까 20, 30대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근로의욕을 상실할 정도가 된다면 그건 국가, 사회 공동체에도 굉장한 해악이므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월급을 받는 친구가 비트코인이 작년에는 하나에 한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됐구나. 네. 아 이거에다 내가 이걸 사면, 투자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내 돈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구나. 1억도 넘어간대.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꾸역꾸역해서 결국 집을 샀어. 네. 근데 그게 똥값이 돼서 폭락을 했어. 그럼 최악의 경우에 그냥 그 집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게 똥값이 됐다. 그럼 진짜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수많은 20대들이. 그걸 누가 보장해주냐는 거죠. 시스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국가가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 IMF도 겪고 하셨지만 다들 그때 주식 관련돼서 다 종이장 돼서 사실은 자살을 그때 보도에서 뉴스 틀 때마다 맞아요. 자살을 어마어마하게 네. 하신 걸로 느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가 지금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두 개를 나눠서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뽑아내기도 하고 사실 어마어마하게 오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도 하는. 근데 지금 대다수 20대들이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비트코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를 그렇죠. 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쭉 떨어져서 그 주식이 종이장 된 것처럼 이 친구들이 다 자살하고 이러면 이건 사회현상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수많은 참여자도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배신하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이 한 번에 지금 말씀하시듯이 뭐 제로가 돼가지고 다 똑같이 돼가지고 사라져버리는 일이 생기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시장 참여자가 수천만 명이 모여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배신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다 같이 팔아야 돼. 다 같이 팔고 아무도 이거는 야 이거 아무도 가치 없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으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이제 지금 한 10년도 안 돼서 시작한 좋은 개념이고 이상적이긴 한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시대 박성근님 친구나 제 친구 같은 친구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자산 마련을 위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위험한 게임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 친구들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왜 하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한계, 신자유주의의 문제, 신자유주의가 지금 이제 끝물에 와 있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끝물에 와 있다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20대, 30대들이 지금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근 청년도 어떻게 내가 살까? 집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살 집이 있으면. 아, 그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집을 사기 위해 목숨을 걸지 말고 대신 임대주택을 아주 멋있고 잘 살게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한 50년 아니면 평생 살게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가주면 그리고 한쪽에서는 보유세를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내가 한 채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건 오케이. 두 채, 세 채 막 여러 개 집을 가지고 있어. 막 열 채 몇 개씩 몇백 개씩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세금을 거기에 누진으로 때리는 거예요. 다른 세금은 줄여주고.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그 보유세를 통한 효과들이 생기는 것이고. 아니 집을 내가 여러 채 갖고 싶어. 가지라고 해. 근데 정말 그러면 너무 좋죠, 목사님. 근데 그렇게 하면 20, 30대들이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기성세대 5, 60대들의 양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때 우리가 집을 살 수 있게끔 보장을 해달라 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듣기에는 뭔 소리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들 뿐더러 그 여러분들이 곧 30대가 되고 40대가 된단 말이죠. 그때 돼서 그러면 그때의 20대들이 똑같은 요구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사회 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각자가 그 충분한 부를 갖지 않더라도 주거 생활의 안정을 갖게끔 하는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네. 조금 더 국가 보장 정책으로 그 가는 방향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아유, 40, 50대가 꼭 자꾸 안 놔주니까 우리가 집을 살 수가 없네. 이런 쪽의 프레임은 오히려 앞으로 미래도 보장할 수 없지 않을까. 자기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소득이 보장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 뭐 20대 친구들이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걸 뭐 놔둬야 된다 뭐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크게 네.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40대 50대가 이미 갖고 있는 경제적 기득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인간은 본래 태생이 이기적이에요. 저를 그렇죠? 포함해서 네, 네. 남보다 10원이라도 더 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네, 네. 그리고 세금 누가 내고 싶어 합니까? 남이 세금 내는 건 괜찮지만 내가 세금 내는 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약간 좀 이거 걱정되는 게 우리가 너무 약간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뭐 코인뿐만 아니라 네. 너무 약간 부동산에도 그렇고 개인의 욕망을 마치 금기시 하는 것 같이 접근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윤리화 시켰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임대차 3법 취지 당연히 좋죠. 국토 보유세의 경우에도 취지는 좋지만 땅을 가진 사람들을 마치 뭐 지주 자본가를 탄압하는 뭐 예전에 그 공산당 마냥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어떤 부작용의 피해가 20, 30대한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만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게 무한정으로 나오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땅덩어리도 좁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의 윤리의식을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생각을 내가 돈 버는데 왜 당신이 참견해? 정부가 참견해? 이런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이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윗세대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그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내려놓지 못하면 지금 20대, 30대는 더 거기를 쫓아가게 될 거란 말이죠. 저는 그 성근 청년이 기성세대의 양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기성세대가 양보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인간이 왜 양보를 해? 자기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아까 또 댓글에서도 기득권이 저항할 거라고 당연히 저항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너무 눈치도 보고 했는데 어떤 정책을 썼을 때는 처음에는요 이게 누구든 다 좋은 사람이 있고 피해보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더 세련되게
너무 그 사람 기득권자들의 어떤 반발을 대놓고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한 정권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전체 사회 풍토나 분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그건 더 어렵다고 봐요. 그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것들은 다 지금 내가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못 갖는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짐으로써 당신 가진 만큼 세금을 내세요. 보유세를 높이고 다른 세금을 줄여주면 된다니까요. 어떤 방식을 택하든 반발은 무조건 강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네. 그 반발을 하는 주체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약하지가 않아요.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할 거고 언론이고 뭐고 다 같이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네. 방식으로든 실패한 정책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2030 세대가 왜 코인에 매몰되는가? 우리 뭐 살 길이 없으니 집안채 못 사게 생겼으니 네.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 방향을 지금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아니 니네만 돈 벌었어? 우리도 돈 벌게 해줘. 그 얘기잖아요. 우리도 돈 버는데 좀 자유롭게 내버려둬. 내가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코인 해가지고 내 자산 두 배, 세 배라도 더 벌 테니까 거기에 간섭하지만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방향성이 그렇게 가서는 결국에는 이거는 뭐 주식이든 제로섬 게임에 가깝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갔을 때는 결국에 문제 해결이 된다기보다도 그 중에서도 지금 20대, 30대 코인으로 자산 불린 사람 일부가 성공하는 삶을 살겠죠, 그냥. 신자유주의를 더 깊게 끌고 가는 맞아요. 결과밖에 안 만든다는 거죠. 네. 이랬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다 잘 살게 안정되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너무 욕망이 하나의 포인트인 돈으로만 몰리는 게 문제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죽자 살자 이거 인생에서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보문고 가보면 진짜 그 요새 트렌드가 바뀐 게 네. 예전에는 뭐 주식 투자 이런 거에 막 5, 60대, 4, 50대 아저씨들을 이렇게 보는데 보통 그랬죠. 요새는 광화문 교보문고 가면 다 20대들이에요. 무슨 책 보나요? 주식, 뭐 돌리가 알려주는 주식, 뭐 주식 알려주는 형님, 뭐 남의 거 따라와.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 가질 수 있죠. 근데 너무 사회과학서적이나 인문학서적보다는 다 주식. 베스트셀러 다 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물려요. 250만 원 초과를 해서 자기가 소득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아예 주식 그 시장에 주식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이 팀도 따로 신설을 했어요. 지금 이거를 반대하는 국가들은 채굴이라든지 보유라든지 이런 걸 반대한 데는 중국, 인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이란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정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터키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남아공이나 지금 한 제가 15개 국가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두 나라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걸 실질적인 화폐로 통용을 시키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도박이라는 시선만 가지고 갔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나? 이걸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뻥튀기 시키는 어떤 도박의 성향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맞지만 이 기술 자체는 단순히 도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돈 노름하려고 만든 거야 라고 그 접근을 해버리면 이 기술들이 향후 발전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뒤처지는 결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금 도박처럼 접근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매긴다든지 20%면 꽤 센 높은 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은 맞지만 아 이건 도박이야. 이건 절대적으로 없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해야 돼. 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20대들이나 30대들이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아니면 뭐 푼돈 모아가지고 어떤 그런 시드머니 가지고 여기에 왕창 털어버리고 날려버리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는 네. 이게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토론을 한 거고 일론 머스크 트윗 한 방에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날아가기도 하고 한 20, 30%씩 떨어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이걸 도대체 이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장이 작기 때문에 몇몇 그 큰 손들 그러니까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가치가 들쭉날쭉하는 건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이게 시장이 적고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기술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대중의 심리를 어느 한 군데 딱 붙잡아 놓고 머물러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가
사회적 논의를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게 이 방송의 취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IMF 이전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도 사실 진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른들을 그냥 막 꼰대다 뭐 가르치려 든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친 게 뭔지 그리고 또 배워야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여찾게 이런 플랫폼이 마련이 됐고 열린공간TV에서 20, 30, 40, 50 서로 소통도 잘 되고 재밌고 공감돼서 즐거웠거든요. 진짜 좋네요. 방송 이후 끝나고 댓글로 와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40, 50, 60, 70, 80 다 누르세요. 같이 참여를 하시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집단지성을 모아서 네.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